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 3시간 旅行 일본어. 올더스테아르즈から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자, 식당에서 주문하기 단원이에요. 네. 자, 메뉴를 받았죠. 우리 그렇죠. 골랐어요. 그리고 이 음식 뭐 뭐고 저 음식 뭔지도 다 물어봤어. 네. 드디어 결정의 순간입니다. 나가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먹어야죠. 예, 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네. 이거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골라야 되는 거죠. 고래구다사이. 고래구다사이. 손가락으로 탁 짚으면서 말해주세요. 그렇죠. 고래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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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거 좀 묻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어떤 새끼가 네. 한국말을 졸라 못해.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가와이 이지랄 한다고.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을 조금 거칠게 하고 있지만 네. 다 이유가 있죠. 네. 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네. 영어를 잘 못해. 네. 그러면 아무도 가와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야 그렇죠? 저거. 그렇죠. 뭐야. 뭐야는 노래. 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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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뒤에서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말을 시도하는데 일본말을 잘 못한다면 1번. 오, 가와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2번. 난다요. 이렇게 하나요? 저보다 앞에서는 절대 난다요는 안 할 거예요. 아하, 그쵸? 그렇죠. 네. 그러겠죠. 그러고요. 가와이도 안 할 것 같아요. 가와이도 안 한다. 뭐,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일본말 못하면 가와이 할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가와이 한 사람은 그냥 가와이 하고 한다.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그냥 원래 가와이 하니까. 원래. 아, 요렇게. 일본어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냥 그렇다라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네. 네. 한국에서 한국말을 잘 못해. 네. 그러면, 가와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와이 해요, 진짜? 그렇죠. 남자라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건 한국말을 잘 못하면 한국말을 하면 가와이라 그래요? 그런가?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외국 한국말 하는 외국 여자분들 잔뜩 모아놓고 수다를 네. 떠는 음흠. 그런 프로그램도 네. 있고요. 예, 옛날에 있었죠. 예. 또 그 이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 남자분들 잔뜩 모아놓고 그렇죠. 요즘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근데 그렇죠? 못하지 않던데요. 아 그렇긴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잘해도 좋아하고 못해도 좋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난 외국인이 떠듬떠듬 한국말로 물어볼 때 되게 도와주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이 일본 사람들도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긴 뭐 영어로 물어봐도 그래서 영어로 물어봐도 일본어로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영어로만 물어봐도 뭐 물어봐만 주면 그냥 그러니까 대답은 엄청 성실하게 그렇죠. 해주시잖아요. 그거 대답 녹음해서 책 내도 되겠다. 계속 얘기해. 자, 그래서 고래구다사이까지 했고요. 네. 자, 메뉴는 메뉴라고 부르고 네. 자판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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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라면집에 가면 지한기. 자판기 쓰는데 많아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라면집 막 정신이 없고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빨리 한 그릇 먹고 슉 나가는 그래서 좀 소바나 우동집도 저렴한 곳은 저 자동 판매기 쓰는 곳이 많고요. 이제 쇠고기 덮밥 그래서 식권을 탁 던져주면 네. 딱 주고 그리고 쇠고기 덮밥집 체인점들은 거의 다 저 지한기로 이제 주문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약간 빨리 정말, 먹는 곳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어떤 풍경 네. 한국에 있는 일식집들 중에서 네. 지한기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려 그러면 직원이 손수 이 손님을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지한기까지 안내해 줘. 그리고
가르쳐줘. 가르쳐줘. 법을. 그리고 카드를 달라 그래서 지향기를 이렇게 다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러니까 네. 없는이나 못한. 그러네요. 그건 뭔가요? 그건 뭘까요? 뭐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네. 뭐야? 뭐야? 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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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다요. 마음에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됐어요. 네. 첫 번째 표현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문제가 있죠. 네. 벌써 까먹었죠. 요크나이, 요크나이. 요크나이, 요크나이. 요크나이. 아, 안 좋아. 않아, 벌써 않아. 까먹다니. 요크나이. 요크나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표현은 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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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 네. 있죠. 고래구다사이 할 건 이거 주세요잖아요. 네. 한 개만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렇죠. 그럴 때는 고래또 고래또 고래구다사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접속사예요. 아하, 또 한다는 접속사예요. 네,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주세요. 이것만은 정말 매력적이군요. 매력적이에요. 고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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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사이 고래 그다사이. 네, 할 수 있는 만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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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나서 그다사이 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러나 마지막 고래에는 또를 붙이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 이 마치 네. 어떤 유격 훈련을 받고 있는 기분인데요. 고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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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사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박수 치는 사람은 그렇죠. 네, 혼난다는 거. 돌아야지요. 그래요. 고래또까지 그래. 배웠고요. 네. 주문을 뭐라고 하냐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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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주문시마스. 자, 다음에 메뉴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메뉴 뭐 이까이 미세테 구다사이. 메뉴 뭐 이까이 미세테 구다사이. 메뉴 뭐 이까이 미세테 구다사이. 이까이 미세테 구다사이. 기네요. 자, 그래서 뭐가 더고요. 네. 뭐가 더예요. 네. 아, 그러면 뭐 카와이가 되나요? 아, 뭐 그때는 모토 가와이가 되는데요. 모토 가와이. 네. 그래요. 뭐 불편해하지 마세요. 저 그냥 받아들여요. 네. 그래요. 모토 가와이구나. 이렇게.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때는 한 번이죠. 아니죠. 네. 이카이가 한 번이네요. 이카이는 한 번입니다. 네, 그래요. 이카이는 한 번이고요. 미세떼. 미세떼? 잠깐만요. 밑대가 뭔데요? 밑대. 밑대는 네. 보여주세요가 되는데요. 보여주세요, 밑대. 요 미세떼도 보여주는 거 약간 다른데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밑대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 그 어떤 뭐랄까 우유에 타먹는 어떤 것 중에 네네. 초코 밑대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밑대가 있는데 밑대가 마루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대는 밑대. 보다구나. 네네. 방금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저 뭐 외울 때 그렇게 안 하면 안 외워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실 연세예요. 그렇죠. 네. 네. 연식 강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밑대 외웠는데 미세떼도 비슷한 말이다. 네. 자, 그러면 밑대 구다사이, 미세떼 구다사이. 메뉴 뭐 이까이 미세떼 구다사이.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싶네요. 네. 자, 그랬더니 지한끼 주문화 도우 시마스까? 지한끼 주문화 도우 시마스까? 자, 이걸 물어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지한끼 주문화 다 아는 단어라서 있긴 있지만 네. 도우가 어떻게구나 어떻게. 도우 어떻게 자 도우 어떻게 정도 외워놓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이걸 다 합쳐서 쓰지는 마시라. 그렇죠. 그냥 따로따로 아 그렇구나 뭐, 정도만. 저 뒤쪽에 있는 도우시마스까 이것만 하셔도 도우시마스까 어떻게 해요? 그러네요. 네. 도우시마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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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요한 그래요. 말입니다. 도우시마스까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지한키 주문화 도우시마스까 자 여기까지 해서 주문하기를 배워봤고요. 아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이 메뉴를 보시면요. 네. 메뉴가 되게 복잡한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들 어디냐면 주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의 그런 데 가면 음흠. 단품 메뉴들이 있고 음흠.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메뉴들 뭔가 막 사진이 있어서 굉장히 친절하긴 해요. 아. 어떤 음식인지는 딱
보면 알아요. 아. 근데 도대체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뭐 플러스 120엔 아. 돼 있고 뭐 이거는 뭐 플러스 300엔 돼 있고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그런 거 잘 보시면요. 네. 밥이 들어간 세트. 밥과 음료가 포함된 세트, 밥과 샐러드와 음료가 포함된 세트 벌써... 이런 식으로 버라이어티하는 바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아. 네, 바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복잡해서 맨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잘 보시면 밥이 추가되는 거, 아니면 단품으로 먹는 거, 그래요. 음료도 추가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많은 옵션을 주는 것을 네. 글쎄요 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마케팅의 일환 아닐까요? 그래요. 그냥 딱 시키고 저 아래 있는 밥을 추가로 시키는 것보다는 그다 뭔가 10엔, 20엔 할인해 주는 느낌을 주면서 아 이거를 많이 포함된 걸 먹으면 더 싼 것 같다는 느낌? 그렇게 본다면 그 작은 마음까지도 어떻게든 활용해서 마케팅에 사용하려는 쪼잔함이 보이네요. 쪼잔함이요. 그렇죠? 이런 거 원래 잘하는 사람들 유태인들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렇죠. 유태인들은 사람 죽이는 걸 잘하는 줄 알았어요? 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네, 짠해. 짠해.